영화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축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2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열흘간의 장정에 올랐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수많은 영화들 중 손에 꼽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영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됐습니다. 혹시 영화 평소에 자주 보세요? 아, 네, 자주 보는 편이에요. 최근에 비긴 어게인이랑 타짜 2 봤어요. 비긴 어게인에서 이제 마룬5 보컬이 부른 제일 마지막에 부른 라스트 스타라는 노래가 좀 감명 깊어서 그 이후에 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전 판타지랑 로맨스가 섞여있는 트와일라이트 추천해주고 싶어요. 1편에서 벨라라는 여주인공을 남자 주인공을 구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서 아, 날 구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꿈이 영화 배우인데요. 하정우 같은 그런 멋진 남자 스타일. 영화마다 각각 다른 색깔의 다른 스타일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닮고 싶어서 하정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진짜 너무 해보고 싶고 저는 이제 곧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학교를 가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하정우 씨 같은 배우가 되어서 영화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친절한 금자 씨 좋아해요. 다른 영화에 비해 디테일한 소품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색감이 좀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친절한 금자 씨에 나온 명대사 저도 기억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운이 길게 남고 자기 전에도 다시 한번 생각나는 영화가 좋은 영화 같아요.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릴러나 추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거의 세계 탑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추격자나 살인의 추억 뭐 이런 거는 되게 올드보이 이런 영화는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테이큰, 리암 니슨 좋아합니다. 전혀 나이가 먹었지만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카리스마 있으시고 영화 배우에서는 김명민 씨를 좋아하고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에서 워낙에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김명민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게 됐고 영화도 챙겨봤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김명민이라는 배우를 봤는데 아무래도 연기력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준익 감독님도 좋아하고요. 박찬욱 감독님도 좋아합니다. 그때 뭐 왕의 남자 워낙 좋았고요. 그게 한 7, 8년 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일단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살았던 것들을 아니면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라는 말.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영화 속 짧은 대사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위로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영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